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기록을 남겼다. 어떤 기록들은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 간의 차이점을 확인시키고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낯선 흔적일 수도 있는 반면 서로를 이해하고 인류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등불이 되어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록은 그 자체로 보편적이고 인류만이 남길 수 있는 위대한 성과물의 유산이다. 2021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걷기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국가기록원에 가려고 합니다. 국가기록원을 개각하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일단 국가기록원으로 끄고 역시 겨울은 추워야 겨울 맛이 납니다. 아주 차가운 맵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관람할 수 있나요? 네. 아, 드디어 기록원에 가까이 있지만 처음 와봅니다. 자, 여기는 국가기록원입니다. 주차나 할 수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오시면요. 새천년 준비위원회. 즐거운 기록 여행 이야기. 5월의 기록 인류 역사. 기록의 정의와 5대 요소. 글이나 그림을 붓이나 펜으로 종이 위에 쓰거나 그려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남기는 것을 말한다. 기록의 5대 요소는 문자, 도구, 매체, 행위, 이유가 있다.
쓰다, 녹음하다, 녹화하다, 저장하다. 자, 지금 저는 녹음을 하고 또 영상을 촬영,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볼수 있게끔 해서 저의 일상을 기록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와우. 점점 발달되어 가고 있는 과정. 그렇죠. 오늘날에 이렇게. 시청각 기록물. 종이의 질도 다양합니다. 기록을 남기는 다양한 방식, 새기다, 그리다, 쓰다, 녹음하다, 녹화하다, 저장하다. 자, 지금 저는 녹음을 하고 또 영상을 촬영,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볼수 있게끔 해서 저의 일상을 기록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와우. 점점 발달되어 가고 있는 과정. 그렇죠. 오늘날에 이렇게 시청각 기록물. 왕호 천축국전 강계 토황비.